8페이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취득세가 나온다 그랬죠?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취득날짜가 결정되면 취득가액이 결정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쉬워. 유상만 알면 돼. 원인이 유상. 유상. 그 다음 과세표준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취득가격. 그래서 취득가액은 신고한다, 기다린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한다. 연부로 취득했으면 뭐를 신고하는 거야? 연부 금액을. 그럼 신고하는 게 과표라고요. 취득가액.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신고하라 그러면 신고가액을 엉터리로 하잖아. 탈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외는 뭐를 만들어 놨다? 시가표준액.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죠? 신고하되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신고하면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특례 규정이 있죠? 속일 수 없는 거는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둘 중 비교하는 거예요. 예,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과표로 한다? 큰 금액. 그러나 속일 수 없는 취득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뭐를 과표로 한다? 그대로. 그래서 이거를 언제나 뭐다?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으로 갑니다. 끝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꼭대기 보자고요. 자, 108페이지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밑줄 그어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딱 밑줄 긋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밑줄 긋고 연부 금액. 밑줄 그어. 괄호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괄호 시작. 그래서 연부 금액은 뭐다? 매회. 총하면 안 돼요. 사연.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한다. 총 지급되는 하면 틀려요. 연부 거래는 사실 줄 때마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총 지급되는 연부 금액 하면 틀린다고요. 사실상. 그리고 아까 계약금 연부 금액에 포함하죠? 계약 보증금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매수 아까 4억짜리가 됐잖아요.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그럼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 얘기예요. 항상 원칙. 근데 봐. 이에도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항상 적게 신고하면 뒤에 지문이 뭘로 나온다? 시가표준액. 많이 신고하면 신고가액으로 가고 큰 걸로 가는 거예요 결국. 자, 그 다음 예외 밑에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적용. 그래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밑줄 그어 적게 미달 신고했죠? 적게 신고할 때는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1번 똑같네.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는 경우. 그리고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 표준액이야. 그럼 봐. 증여를 받았잖아. 또는 상속을 받죠? 신고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신고 가액이 5억이야. 근데 정부가 결정한 가액 4억이야. 얼마에 신고했다? 5억에. 그럼 5억이 과표죠? 많이 신고했잖아. 그러나 신고를 이렇게 신고 가액을 적었어요. 그러나 증여 상속은 공짜로 취득했잖아. 신고 가액을 안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고 가액을 안 적으면 그대로 뭐다?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았다, 상속받았다, 취득세를 낼 때는 안 적으면 뭐다? 4억이야 그대로. 적으면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야. 그럼 안 적으면 4억이 과표지? 4억이잖아. 그러면은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야? 팔아먹을 때 4억이야. 안 적었으니까. 적었지? 그럼 5억으로 적으면 취득세는 조금 더 내지.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 5억이 돼. 아, 그게 결국 둘 중 큰 거야. 둘 중 큰 걸로 간다고요. 만약에 신고를 얼마 했어? 3억에 했잖아. 그럼 이럴 때는 과표가 얼마야? 4억이 되는 거야, 큰 거. 그래서 증여상속도 신고가액을 적고 들어가는 거죠. 적을 때는 뒤에가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 그럼 팔아먹는 거를 생각한다면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많이 적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팔아먹을 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심화학습.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죠. 시가표준액이 뭐냐 알아야지 이제. 그래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를 부과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시가표준액이라 그래. 그래서 신고하되 시가표준액 밑으로 신고하지 말라라. 이상 신고하라. 그럼 1.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밑줄 거예요. 뭐다? 공시된 가격. 네 글자로 줄여서 뭐다?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야. 그럼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알리죠? 공시하죠? 시세의 몇 프로로 발표할까요? 약 7, 80%. 이거는 수도권 기준이에요. 지방은 시세보다 한참 떨어져. 지방은 배울 때는 그렇게 한다 이거지. 자, 그럼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여섯 글자. 땅값 지가 1년에 한번 제곱미터당 가격을 발표한다고요. 제곱미터당 가격을 발표하는 거 이거 개별 주택 개별 공시지가야. 그럼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땅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법은 여섯 글자야. 그 다음 주택.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발표하죠? 키워드는 따로따로 발표 안 해. 통합, 통합. 그래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여섯 개. 공동주택도 통합해서 공동주택가액.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지자체에서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국세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기준시가. 그래서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자고요. 주택 외 건축물에 밑줄 긋고. 주택 외 건축물은 상가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놔야지. 이런 학원 건물에 시가표준액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밑줄 그었어요? 밑줄을 그으라면 좀 말 좀 들어요. 주택 외 건축물이잖아.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잖아. 1번, 2번, 3번 이런 거를 적용해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알 필요 없다. 옆에 적어요. 그래서 상가 등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결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어요.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다? 결정한 가액이 뭐다?
상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을 뭉뚱그려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그럼 이 학원 건물 시가 표준액 어떻게 만들까요? 칠판 보세요. 이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지? 그리고 밑에 땅은 개별 공시지가 합치면 이 상가 건물의 전체 시가 표준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뭐 말할 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 110페이지 그림 나왔네. 자, 시가는 100%지? 시세 100이야, 100. 그럼 기준 시가는 70에서 80 수준으로 발표해요. 그럼 기준 시가와 똑같은 게 뭐다? 제일 아래 시가 표준액. 그래서 기준 시가와 시가 표준액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화살표 두 개. 공시가격.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른쪽 그림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야? 여섯 글자. 개별 공시지가. 5월 말일은 공시되는 날짜죠? 이런 거는 세법은 알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학계론에서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주택 단독 여섯 글자 나왔죠? 공동 여섯 글자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뭐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만든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세 번째는 전문적인 용어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됐슈? 자, 그럼 어디까지 배웠나요? 칠판 주목하세요. 개인 간의 거래는 원칙을 뭐라 그런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신고하되 시가 표준액 밑으로 신고하면 바로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결국 둘 중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과표로 해요. 속이니까. 배우자끼리는 속여요, 안 속여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하는 거라. 안 하게 생겼는데, 되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어느 날 딱 집안에 갔더니 와이프가 파마를 딱 하고 있어. 그럼 완전 촌스러워. 그렇다 치더라도, 야, 파마에서 뭐 좀 좋은 말 해줘야죠? 오늘따라 멋있게 보이는군. 파마를. 퍼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관심하면 승질난다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표현을 해야 돼. 남자든 여자든, 그죠? 표현을 해야 돼. 지겹더라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듣는 쪽은 기분이 좋아요. 여든 남이든, 그죠? 그래서 무뚝뚝한 남녀보다는 좀 그런 좀 말도 좀 하고. 좀 그런 남녀가 좋아. 공부만 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 저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집 사람이 말을 안 해. 완전 성격이 남자야. 진짜 무뚝뚝해 도대체가. 내가 애교를 떨어. 죽겠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애교 있는 여자랑 한번 살고 싶어.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 진짜요. 그냥 장모 닮아갖고 무뚝뚝해. 입이 무거워.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공했을 거야. 무뚝뚝해. 그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옛날 저 강원도에 봉순이가 있었어, 한 명. 근데 너무 무뚝뚝하니까 떨어졌더라고. 좀 전화도 안 하나 봐.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나밖에 없어. 유일하게. 내가 가끔 물어봐. 어디 친구 만나라도 안 가냐? 안 가는 거야. 없으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동네 아줌마들 좀 만나잖아. 아파트 단지 만나면 너무 말이 없으니까 다 왕따 시켜버려.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좋기는 뭐가 좋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야. 좋아, 그래서 가족처럼. 언제나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속일 수가 없는 지득이야. 이해는 이해랑 이해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가 있느냐? 여섯 개가 있는 거야. 자, 보자고요. 자, 110페이지. 사실상 취득가액이지?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입증된 취득에 대해서는 과로는 보지 말고 입증했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이쪽은 봐봐. 양다리 걸쳐서 살잖아, 인생을. 둘 중 비교해서 큰 거잖아. 이거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대로 저와 같이 한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 살잖아. 지겹지만 그래도 일편단심 민들레야. 자, 그래서 1번 똑같잖아. 고가 미출국고. 2번은 외국 수입 미출국고. 속일 수가 없잖아. 공경매 속일 수가 없지? 경락대금, 낙찰대금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공경매도 믿어준다. 미니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럼 공경매로 취득하면 낙찰대금, 경락대금이 그대로 과표가 되죠? 그대로인데 다만 경락 조건상 밑줄을 그어요. 경락 조건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어. 그럼 당연히 경락대금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채무금액을 포함해서 과표가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락을 받았다고요. 당연히 채무 인수도 내 돈이 나가는 거지? 포함만. 제외한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판결문도 믿어주잖아. 그대로? 자, 그 다음 5번의 법인장부도 믿어줘요. 자, 그 다음 6번은 별 3개 붙여있죠? 자,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검증의 동그라미. 검증. 검증의 동그라미에서요. 검증은 믿어주겠다 이거지. 아주 중요한 거야. 검증. 자,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지? 그럼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잖아. 검증된 가액이 그대로 과표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그럼 검증된 가액은 믿어주는 거야. 근데 검증이 나왔을 때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날짜가 언제일까요? 검증을 물어보잖아.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지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우리가 취득 시기에서 믿어주는 거는 독수리 오형제 다섯 개밖에 없잖아. 이건 똑같잖아. 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지 계약서를 무시하잖아.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 검증은 취득 시기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누군지 알아. 계약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절대 혼돈하면 안 돼요.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를 검증받는 거요? 거래가액을. 거래가액을 검증받죠? 이 잔금은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잔금은 검증 절차가 없어요. 미래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자가 나오면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믿어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취득 날짜는 안 믿어줘. 안 믿어주니까 뭘로 간다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는 것. 둘 다 사실상 사실상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럼 칠판 주목하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뭐다? 6개. 6개야?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한다. 고로 6개를 뺀 나머지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조건 뒤에 지문은 뭘로 변한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봐주세요. 이제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죠? 그럼 이에는 돈이 나간 거잖아. 결국 요것도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더하느냐? 간접비용을 더하는 거야. 간접비용을 더하면 뭐다? 총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간 돈이지? 실제로 나갔잖아. 그럼 부대비용도 있을 거 아니야. 중개사 수수료도 나갈 수 있고 이자도 나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전체 취득가액은 간접비용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되는 거 있고 포함하지 않고 뭐다? 제외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직접비용이잖아 이거. 그래서 항상 취득가액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더하면 총취득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다? 간접비용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 사항인지 그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나와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접비용에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게 두 번째 출제가 된다고요. 자, 4번. 그래서 오른쪽에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 결정 나왔네. 자, 사실상 취득가액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일단은 밑줄 그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 직접 비용이에요. 단 과로는 제외. 검증은 비용이 필요 없어. 검증은 그 자체가 과표니까. 검증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의 밑줄 그어. 두 번째 줄.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 이후하면 안 돼. 이전에 돈이 나간 거야. 취득일 이전에 나간 거야. 이후에 나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그어 직접비용과 직접비용과 그리고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게 뭐다? 직접비용이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이게 간접비용이 나온다 그랬지? 두 개를 합치면 총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밑줄 그어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 밑줄 그고 할인 받았잖아. 그럴 때 취득가액은 뭐다?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다섯 글자예요. 할인 금액 하면 틀린다고요.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다섯 글자예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그래도 세법은 좀 들을만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막 해가면서 그죠? 자, 뭐야? 자, 그래서 자 할인된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야. 그래서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원래 분양대금 속일 수 없죠, 그죠? 5억이 과표야. 근데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일어나잖아. 미분양이 일어나죠?
그럼 저 아파트 회사는 할인하잖아. DC에서. 그래서 이제 할인해서 분양하는 거야. 알았잖아요? 그래서 할인액이 얼마냐? 1억이야. 그럼 이제 4억이죠? 4억이 뭐야? 할인 된 금액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4억. 1억 하면 안 돼요. 당초 약정금액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돈이 얼마나 가? 4억 나가잖아. 이거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 거야? 일시급으로. 중도금 그런 거 없이. 그럼 내 돈이 얼마나 가? 4억. 그래서 4억이 뭐다? 취득가액. 할인액 하면 안 돼요. 이건 DC 받았잖아. 할인액은 내 돈이 안 나갔지? 세 글자로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세 글자. 네 글자로는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할인액이잖아. 네 글자로는 할인금액. 똑같은 거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이거 메이커 아파트 이런 거 많아요. 그죠? 내 제자가 이걸 하고 있어. 건설회사 부장 출신이야. 메이커. 그래갖고 중개사를 2년 만에 땄어. 2년 만에. 1년에 딱 공부하는데 하나 차임에 떨어졌어. 왜? 돈 벌다 보니까. 어? 그래갖고 2년째 와서 딱 따고 가더라고. 그래, 이거에서 돈 엄청 벌었어. 50채를 딱 받잖아, 이렇게. 그 남들은 다 한 30% 50%는 5억 주고 들어갔잖아. 할인 분양 때리는 거야, 4억에. 그럼 하나 팔면은 천만 원씩 줘. 그래갖고 이 동네에서 끝나면 저쪽 동네로 가. 계속 도는 거야, 전국을. 메이크 아파트만. 나보고도 오라 그러더라고. 강의하지 말고 이거 하자고. 이거는 사기가 아니야. 건설회사랑 직접 계약서를 쓰는 거야. 건설회사 명의로. 그래갖고 중개사 딴 아줌마들이 여기로 많이 투입됐어. 많이 투입돼갖고. 근데 이 녀석이 하나 팔면 천만 원을 벌잖아. 나 앞에 천만 원 벌다 그랬거든랑. 근데 아줌마들 앞에는 뻥 깐 거야. 백만 원 벌었다고. 그래갖고 반타작해서 하나 팔 때마다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들통났어. 들통났다니까. 그래갖고 이 녀석이 건설회사에서 안 주는 거야. 좀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돈을. 그래갖고 돈 수십억 수백억은 벌었을 거야. 한 3년 동안에. 완전 전문이야, 전문. 이거 미분양 아파트 파는 거. 어떤 때는 막 5억짜리도 3억에 팔어. 빨리빨리 소진시키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요. 4억에도 안 팔리면 3억에 팔아라 그래. 그리고 이거를 잘 입지나 이런 거를 봐서 잘 사두면 돈 돼요. 그죠? 돈 된다고. 그냥 돈이 돈 버는 거야. 그런 경우 많다. 아줌마들도 여러 개에서 돈 많이 벌었어. 딱 동네가 좋아. 그럼 여유자게 있으면. 근데 위험한 거는 대출 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알아들었나요?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뭐 소형 아파트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강의를 안 하게 되면 이 전국적으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반대해서 못 갔어. 이거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이거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금 관계를 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집이 딱 보면 저 상담 와.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이거 사도 될까요? 일단은 사게 만들어야지. 그럼 팔아먹을 때는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고 다 전반적인 얘기는 해주면 바로 계약을 해요. 근데 아줌마들이 그런 말을 못해. 좌우간 열심히 합시다. 자,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라고요. 그래, 1번, 2번, 3번 나왔죠? 이게 간접비용이야. 알아들었나요? 1번 옆에 저거 간접비용. 그래서 포함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라고요. 합계액으로 한다. 1번, 2번, 3번은 포함한다는 거야. 그리고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자, 건설, 밑줄 거, 건설. 집을 직접 짓는 게 건설이잖아. 그럼 차입해서 짓지? 그럼 이자가 나가잖아. 당연히 이 금융비용은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건설, 이자.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2번은 별 3개 붙여요. 2번은 별 3개 붙여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잘 봐요. 할부 이자가 나가잖아. 또는 연불 이자가 나갈 수도 있죠. 그 다음 연체료가 나갈 수도 있죠.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이것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를 법인 취득일 때는 포함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뭐다? 개인.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부, 연부, 연체료 이거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할부로 팔 때는 당연히 이자는 포함해서 지급되는 거지? 이자는 당연히 나가잖아. 그 연체료도 이제 제때 안 내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다? 개인.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요. 잘 들어요. 할부이자 연불 또는 연부이자 연체료 등은 법인 취득은 무조건 포함하는 거예요. 이유는 장부로 인정을 받으니까 장부에 이런 이자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개인은 장부가 없죠? 대부분 없잖아. 그리고 개인은 일일이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해. 과세관청이. 그래서 개인은 왜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가 몰라. 시장군수가 모르니까 포함을 안 한다고요. 그러나 법인은 장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쉬워요. 그래서 2번은 법인 취득일 때는 취득가에게 포함하고 개인 취득은 모르니까 뭐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만. 그 다음 3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수비 등. 밑줄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는데 뭡니다? 밑줄 그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 의무적으로 부담하니까 당연히 포함해야지.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담했다면 당연히 포함하는 거야. 밑줄 의무적. 자, 그 다음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고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밑줄고 용역비 수수료도 포함. 여기서 수수료는 대표적으로 뭐다? 중개사 수수료네.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이 있으면 당연히 포함해요. 자, 그 다음 5번. 취득대금 외 밑줄고 당사자 약정. 약정에 의한 뭐다? 채무인수액. 당연히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이지? 약정한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자, 그 다음 6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밑줄고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서 팔면 손해나지? 손해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각차손. 밑줄고라고요. 매각차손. 이것도 포함해줘요. 서민지원 차원에서 포함한다. 자, 그 다음 미니강의 한번 읽어봐요. 미니강의 시작. 그래서 지목 변경할 때 따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취득가액 계산할 때. 자, 그 다음 2번.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1번. 취득하는 물건의 밑줄 거 판매를 위한.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하지 않지. 취득을 위할 때만 포함하는 거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얘가 뭐가 있다.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포함 안 해요. 취득할 때 나간 돈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전기, 도시, 에너지 쭉 가다가 밑줄 거 전기, 가스. 전기가스 이용자가 분담. 전기가스는 언제 쓰는 거야? 취득 후에 쓰는 거잖아. 그거 당연히 포함 안 되지. 전기가스는 취득한 이후에 쓰는 거요. 자, 그 다음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밑줄고 취득 물건과는 별개. 그래서 보상 성격이지. 보상 취득 성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 그리고 4번은 부가가치세 별 3개 붙여.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야. 이거를 포함하면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크잖아. 여기 봐.
상가를 10억짜리 취득하잖아. 상가를 10억. 그럼 건물가액이 10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1억이야. 알아들었나요? 1억을 포함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 금액이 큰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비용. 5번 옆에 적어. 할인액. 할인액은 내 돈이 나간 게 아니지? 할인액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어요, 지금? 간접비용 배웠잖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봐. 간접비용. 취득할 때 나간 돈이야? 취득할 때 나간 돈. 뭐만 주의하면 된다?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 알아들었나요? 법인은 장부가 있으므로 포함. 개인은 과세관청이 몰라. 알아들었나요? 죽었다 깨나도 조사를 안 하면 모른다고 해요. 그 조사가 너무 광범위한 거야. 우리가 이해가 뭐가 있나요? 개인이 임대사업하죠. 두 채 월세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이 없잖아. 그쵸? 원래는 과세하는 건데 임대사업 그 파악을 못했어. 세무소가 몰라서 과세를 안 했어.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이제 다 파악이 끝났다고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두 채 이상은 월세 받더라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파악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실익이 없다. 그럼 나머지는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늘 10분에 끝난다 그래서 10분에. 자, 113쪽. 간주취득. 간주취득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건축물의 건축 및 개수 등의 종류 변경. 1번 원칙. 한번 읽어봐요. 건축물. 시작. 미출고 증가한 가액이 과표야. 증가한 가액. 근데 조심하자. 과로. 신축 재축은 제외. 자, 칠판 봐요. 신축 재축. 신축이 뭐야? 새롭게 짓는 거지? 재축은 헐고 다시 짓는 거지? 그럼 이거는 증가한 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당연히 뭐를 과표로 한다?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냥 미니 강의 나왔잖아. 신축 재축은 증가한 가액하면 안 돼요. 미니 강의. 뭐를 과표로 한다고요? 소요된 비용. 이렇게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알아들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목 변경해도 증가한 가액이죠? 중축해도 증가한 가액이죠? 이건 취득이 아니잖아. 그럼 항상 소요된 비용이나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면 뭐랑 비교해? 이해랑 비교하는 거야. 여섯 가지가 아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이나 소요된 비용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신고하면 뭐랑 비교한다? 이해랑. 그럼 적게 신고하면 당연히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 여섯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2번 예외 땡땡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밑줄 그어. 적을 때. 그럼 적을 때는 여섯 가지가 아니지? 뒤에 지문이 항상 뭘로 결정된다? 시가표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거 여섯 개 알아들었나요?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요. 여섯 개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대로. 나머지는 이렇게.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지목변경 아래 별 3개 붙여. 별 3개 붙이라고요. 지목변경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지목변경. 자, 칠판 주목. 자, 전을 대로 지목변경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1억이야. 지목변경하니까 4억이야. 그럼 증가한 가액이 얼마야? 증가한 가액이 얼마? 3억. 그래서 3억이 과표라고요. 그러나 이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있지?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들어갔다고요. 그럼 잘 들어요. 개인은 증가한 가액으로 갑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법인은 증가한 가액과 상관없이 5천만 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 나오면 법인이 등장하면 뭐다?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법인은 장부가 있잖아. 입증하면 이걸로 가요. 세부담을 어떻게 내려주겠다. 그러나 개인은 1억짜리가 지목변경해서 4억이 됐지 투기할 수 있잖아. 알아들었나요? 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증가한 가액으로.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개인이 지목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그러나 법인은 지목변경해서 대를 만들어서 집 짓는 걸로 공급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부금을 줄여주는 거야. 개인은 땅값이 올라갔잖아. 이 지목변경만 전문으로 하는 개인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들어 이제. 그럼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지 세금 많이 내고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지 소요된 비용으로 가는데 잘 봐. 이거 4억 1억은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거래가액이 아니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요 이거? 그럼 3억은 증가한 가액이지? 그럼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잘 들어요.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이잖아. 그리고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이지? 그래서 후 시가표준액에서 전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한다? 뺀 가액. 뺀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이야.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차액. 이렇게.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야? 증가한 가액. 알아들었나요? 증가한 가액은 거래된 금액이 아니지? 뭐랑 비교한다? 요해와 요해를 비교해서 뭐다? 뺀 가액이 얼마야? 똑같잖아.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뭐다? 소요된 비용만을 쓴다고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제1아래 원칙.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를 기준으로 밑줄 그어 증가한 가액.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야. 자, 다음 예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밑줄 그어 적을 때. 항상 적을 때는 여섯 가지가 아니지? 여섯 가지가 아닌 것은 뒤에 지문은 뭘로 나온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3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고 밑줄 그어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법인장부야.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이 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밑줄 그어 그 비용. 절대 증가한 가액 안 써. 그 비용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라고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가표준액이란 1번 봐요. 1번 유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밑줄 그어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합한 가액이야 뺀 가액이야? 뺀 가액이야.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뺀 가액. 자, 그럼 1번 밑줄 긋고 지목 변경 이후 시가표준액 이후 시가표준액에서 2번 지목 변경 전 밑줄 긋고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한다?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란 뜻이에요. 아, 이거잖아. 이거. 아,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밑줄이라도 긋고 고민해야지. 여기 봐.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표시해?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법조문이? 자, 그다음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마지막 다 됐어, 이거. 자, 과점주주 한번 읽어 봐요. 과점주주가 시작.
자, 거기까지만 그어. 그럼 과점주주는 박스 봐요. 과세대상자산의 총액이지. 총액에다가 뭐다?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칠판 주목. 자, 과점주주가 되잖아. 여기 봐. 과점주주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등을 뭐만큼?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과세 표준이란 뜻이에요. 취득세 과세 물건 총액 중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과표라고요. 그럼 여기 봐. 그럼 지분 비율은 어떻게? 지분 비율은 주식수로도 표시할 수 있죠? 비상장법인의 총 법인 발행 주식수가 10만 주야. 그래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수가 6만 주야. 그러면은 10만 주 중에 6만 주 몇 프로야? 60%. 그럼 100억이다.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 이렇게잖아. 지분 비율. 에? 이렇게 해도 되고 나누거나 곱해도 똑같이 얼마가 나와? 60억. 아, 지분 비율은 나누거나 곱하더라도 똑같은 거야. 60%잖아. 그래서 거기 나눈다, 곱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지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이 이렇다 이거지. 아이고 여기 보세요. 60%라며. 그 10만 주 중에 6만 주가 60% 똑같잖아. 그럼 나누고 곱하면 똑같이 얼마가 나와? 60억 나와.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봐요. 나누거나 곱한다 이게 뭐다? 줄여서 지분 비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시간 잘 갔네. 어차피 시간이 안 가. 자, 주목. 이제 해제해야지.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에 와요. 그리고 세법은 이제 특강 날짜가 잡혀 있어요. 아, 특강이 아니라 보강 날짜가. 뭐 공시는 4월 달에 한다며 보강 하루. 아, 자원관 공시 세법 하루씩 보강한다고요. 아, 진도를 못 끊네. 알아들었나요? 보강하지 말아. 안 하면 막 중간에 막 건너뛰어 버려야지 이제. 그래서 한번 해야 돼요. 자, 지금 마지막 시간 뭐 배웠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가에. 칠판 안 볼래요? 자, 원칙은 신고한다.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많이 신고하면 신고가액. 큰 거야. 단 일편단심 민들레. 언제나 뭐다 사실상 앞대가리 있다면 국, 외, 공, 판, 법, 검증은 언제나 그대로야. 여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적게 나오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에. 참 쉽잖아. 알아들었죠?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을 때는 이게 직접 비용이지? 법에서 정한 간접비용은 더해서 총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 가지야. 할부, 연부, 연체료 중은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 할인 금액도 무조건 제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목 변경했다.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증가한 가액. 법인자가 들어가면 소요된 비용.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니지?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가표준액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이야? 뺀 가액이야? 뺀 가액. 시험장에 가면 합한 가액 하면 틀려.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4시간 22분 동안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에 학창시절에 4분도 못 앉아있어. 좌우지간 여러분들 대단하네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전달사항이 있어. 다음에 올 때는 이 프린트를 반드시 갖고 온다. 그리고 숙제해오는 거예요. 숙제. 그리고 해설은 10분 전에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수업은 제가 9시 여기 기차 타고 빨리 오면은 9시 45분에 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빨리 올 분은 15분 전에 이거를 갖고 오라고요. 그래서 복습을 한다고요. 알아도 절대 볼펜으로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반드시 배운 데까지 복습 들어가고 수업 들어가요. 그래야 기억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입복사물이 없다. 상담실을 괴롭히지 말자. 내가 딱 서 있을 거야. 이것도 안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반드시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복습한 후 10시부터 정규 수업이 들어갑니다. 알아들었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